레스터 데이터 분석, 음영기록 경사 향 분석, 지도, 등고선 지도 만들기까지 되겠습니다. DM이 뭔지, DM이 이런 거랍니다. 다음에 음영기록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챕터5에서 서울 DM, 디프를 열어라. 서울 DM 파일을 열어라.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좌표계는 178, 5174로 되어 있네요. 아, 예. 적용을 해주고. 다음, 리스터 분석 DM 지형 모델. 음영기복. 자, DM 지형 모델 한번 해봅시다. 레스터 분석 DM 지형 모델. 아이콘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 DM 여기에 음영 기복을 할지 뭘 할지 출력 파일은 음영 기복 킬 쉐이드 파일 저장 이렇게 해서 Z 수가 1, K 1, 광원의 방위가 310도, 45도. 네,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면 이런 모양. 1쉐이드라는 게 빛이 비춰질 때의 그림자의 방향. 을 나타내는 게 됩니다. 다음 작업은 경사도 계산. 이 밴드에서 레스터 분석 DM을 가지고 서울 수렵 DM을 경사를 계산해 봐라. 이걸 가지고 해야 되죠. 레스터 분석 DM 모양에서 경사 출력은 슬로프 사이즈 1 파일 저장 여기 한글 없이 경사를 100분율 퍼센트 확인 경사도가 0에서 25까지 표시가 되는데, 좀 바꿔볼까요? 스타일을, 가상색채,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 완만한 지역은 녹색과, 녹색에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해서, 완만한 지역과, 최대값, 최대값을 넣어야겠네. 0에서 50도까지의 선형 구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 분석했고요. 그다음에 경사 방향 물이 어쪽으로 흐르는지 생각을 해봐도 될 거예요. 이게 동쪽 어느 물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될지 경사 방향을 한번 해볼게요. 현실도 됐고, 레스터, 분석에, EM에, 얘는, 에스펙트. 이게 경사 방향. 모두 상수감소각도를 반환, 평지를 0으로 반환. 마이너스 99 대신에 평지를 0으로 반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생성. 0도에서 색깔을 한번
빠지면 접하는 편은 좋은데, 그런 컬러풀한 색상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등간격으로 8개, 8개로 변수화. 여기 그다음에는 0도, 검은 건 평지일 거고, 파란 거는 암산 같은 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요 산지 지역,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 잘안 보이네. 저기 남동 쪽,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남쪽 북쪽, 여기에서 43도 저기 북쪽이고, 대략 그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각형 계산 있고, 등고선 지도 만들기, 레스터 추출 등고선 또 만들기. 서울 DM으로부터 분석, 레스터 추출, 이거는 그게 아니었죠. 레스터 추출의 등고선을 해야 되는 거죠. 레스터 추출의 등고선, 서울 DM으로 가서 벡터로 서울 콘투어 JPL로 저장, 등고 10m 간격으로 엘리베이션 필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라. 확인. 이런 식으로 등고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었죠.